자, 오늘은 어휘끝 5.0 11강이에요. 나는 좀 뭐랄까? 11강은 좀 쉽다고 생각해요. 다른 강에 비해서. 우선 뭐 딱 봐도 너희가 아는 접두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아웃입니다. 아웃. 아웃이에요. 아웃이고 뭐 뒤쪽에 있는 뭐 접미사는 아니고 어근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네요. 네. 뭐 그래서 아웃. 쉽잖아, 그래도, 아웃은. 그죠? 자, 아웃. 아웃으로 시작하는, 그러면, 아웃을 접두사로 가지는 단어들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outbreak예요. 자, 왠지 알것 같죠? 브레이크도 알고, 아웃도 알아요. 아웃 뜻이 뭐죠? 그렇죠. 밖의, 란 뜻입니다. 밖. 브레이크가 뭐야? 깨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런 통이 있다가, 여기, 병, 또는 뭐, 전쟁, 안 좋은 걸 보고 말해요. 이런 게, 나가고 싶다,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팍 깨졌어. 깨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게, 뿌앙 하고 나오겠죠? 평전쟁, 이러고 나오겠죠? 이게 아웃브레이크예요. 그래서, 발발하다. 전쟁이 발발하다. 또는 병이 뭐, 이제 출몰하다. 발병하다. 이런 거쓸때 아웃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아웃브레이크는 대부분 안 좋은 뜻에만 쓰인다는 거좀 알아둘게요. 병이나 전쟁 같은 거, 그지? 특히 뭐 요새 있으면 메르스 같은 거 있죠? 그죠? 메르스, 스 아웃브레이크 이렇게 메르스 발병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CNN 같은 거 보면 막 한국에서 메르스가 발병했다 이렇게 할 때, 메르스 아웃브레이크스 인 코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좀 알아둘고요. 그다음에 아웃버스트요. 버스트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버스트는 뭐 자주 쓸수 있습니다. 버스트. 버스트는 우선 펑 터지다 이런 뜻이에요. 펑 터지다 이게 버스트예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뜻을 결국 설명하자면 버스트 하면은 이렇게 내 감정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감정 이렇게 있다가 이게 어떻게 아웃 펑 이렇게 버스트 된게 바로 아웃버스트예요. 오케이? 그래서 감정의 폭발, 감정 폭발, 우와 이런 거. 이 아웃버스트가 펑이니까 아웃버스트 펑, 아 밖으로 펑, 감정 폭발입니다. 또는 이제 급격한 증가 이렇게 쓰거든요. 한 증가. 이게 바로 아웃버스트예요. 특히 뭐 이제 저런 거 있잖아요. 뭐 난민의 뭐 갑자기 증가 이런 건 아웃버스트 오브 레퓨지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써줄까요? 요새 아주 한창 레퓨지 난민 증가, 난민 폭발, 난민이 펑 하고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급격한 증가, 버스트를 보고 말합니다. 버스트는 뭐 여러분이 할지 모르겠지만 롤이라는 게임에서는 뭐 갑자기 막 열심히 공격해서 한 번에 팍 잡는 걸 버스트라고 하죠. 버스트 넣는 거. 펑!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한 번에 펑! 터지는 거. 됐죠? 다음 건 캐스트예요. 캐스트. 캐스트입니다. 캐스트는 뜻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캐스트는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 캐스트는 원래는 throw, 던지다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캐스트 뭐야? 그렇지. 길거리 캐스팅.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길거리 캐스팅은 뭐냐면 길거리에 가다가 던져. 뭘? 눈빛을. 이렇게. 허잉 우리 여기 이렇게 눈빛 막 반짝반짝 이렇게 눈빛을 막 쏘는 거예요. 여기 예쁜 우리 어린이한테. 예쁜 어린이는 못 그리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눈빛을 던지는 거, 이게 바로 캐스팅이야. 그래서 너내 마음에 든다라고 할때 그래서 캐스팅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캐스팅이 나온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눈빛을 던지다라는 개념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캐스트는 되게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단어, 바로 깁스했다라는 거 있죠. 깁스하다. 팔 이렇게 부러지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뭘, 이렇게 뭔가를 딱딱한 석고를 채우잖아요? 이것도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캐스팅. 캐스팅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깁스하다랑 던지다. 던지다가 기본이야. 그래서 눈빛을 던져서 얘를 이렇게 끌고 오는 거. 이걸 캐스팅이라고 하고요. 그죠? 자, 캐스트가 그래서 던지다야 어디로 던져? 아웃, 밖으로 던져. 그죠? 그래서 왕따예요, 이게. 아웃사이더도 같은 뜻이긴 한데 아웃캐스트가 좀더 멋있습니다. 네, 아웃캐스트 왕따예요. 아웃사이더는 가수로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외톨이로. 근데 아웃캐스트라는 가수도 있고요. 얘네 노래가 아웃사이더보다 훨씬 좋아요. 아웃캐스트 엄청 좋아요. 자, 그다음 아웃로우입니다.
선생님 군대, 군대 그 경례 구호였네요. Outlaw at the bridge라고 하는 경례 구호가 있어서 절대 나는 잊을 수가 없는 단어겠네요. Law 알고 있나요? 뭐 법이죠, 법. 법. 그럼 outlaw는 뭘까요? 법의 바깥이죠. 법의 바깥. 그러니까 불법 이런 뜻이 나옵니다. 불법. 예, 불법. 또는 뭐 도망자라는 뜻도 있는데 법의 테두리 이렇게 있으면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 요거 도망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outlaw 그냥 불법 정도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거는 outlay예요. outlay. layup shoot 이런 거. 그죠? lay 하면은 이게 노타입니다. 노타. 레이는 이렇게 뭐 풋하고는 조금 다른 게 풋은 이렇게 툭 이렇게 떨궈 놓는 요런 개념이면 레이는 이렇게 타서고치 이렇게 놓는 이렇게 진열할 때처럼 이렇게 놓는 걸 레이라 그래요. 알겠죠? 풋은 이렇게 툭 던지는 거면 레이는 이렇게 넣는 거. 자, 아웃 레이는 뭐냐면 놓는 거야. 지폐를. 지폐. 돈이죠? 돈을 놓는 거야. 어디다가 놔? 밖에다가 놓는 거죠. 그죠? 이렇게 네, 우리 집에 있으면 이렇게 여기 돈이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달러가 있으면 요거를 이제 밖으로 나갔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뭐또다사 먹어야 되죠. 그럼 이렇게 돈을 요렇게 하나씩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게 아웃레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출이 돼요. 지출. 아웃레이. 돈을 이렇게 밖에다 하나씩 깔아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지출. 밖으로 나가서 돈 쓰는 거. 지출. 돈을 밖에 깐다 이런 의미야. 우리 집 밖으로 나가서 돈을 깐다 그러니까 지출하는 거죠. 자, 다음은 뭐 여자분들은 좀 아시겠죠? 아웃스커트. 스커트예요. 스커트. 스커트는 이렇게 치마란 뜻이 있습니다. 그죠? 치마. 치마의 아웃.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이 아니겠죠. 그죠? 여기가 치마의 어떤 그 코어한 부분은 아니잖아. 치마의 코어한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에 바깥쪽을 아웃스커트라고 합니다. 으잉? 치마의 바깥쪽? 이게 뭐야? 자, 이건 뭐냐면 바로 여기는 너가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중요한 코어한 분이면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한 거. 안 코어. 한 부분을 아웃스커트라고 해요. 우리 중요 부위를 치마가 가려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 부위를 가려주는 게 스커트면 아웃스커트는 안 중요한 부분이 아웃스커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변두리 이렇게 그죠? 이게 시내 그러면 여기가 변두리 이런 식으로 해서 아웃스커트라는 말을 써요 그죠? 다음 거는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스포큰이에요 이에요 이 미안해요 자 다음 건 아웃스포큰입니다 자 스포큰은 이런 개념이잖아요 말을 하다인데 아웃스포큰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 이렇게 말하기 전에 뭐 해야 돼? 그치, 여러분이 잘안 하는 거 있잖아. 생각을 하죠. 뇌에서. 생각을 해서, 아, 이게 내가 할 말이구나 하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죄송,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아웃스포크는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이렇게 몸이 있는데, 이게 뇌가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웃. 바로, 속에 있는 말이 푸악 하고 나온 겁니다. 막, 원래, 죄송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래? 이러면서. 그죠? 모래 미친 새끼 이러면서 확 나온 겁니다. 그죠? 이게 아웃스포큰이에요. 그죠? 말을 머리를 거쳐서 나온 게 아니고 속이는 말이 바로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침없이 말하다 할때 쓰는 거야. 또는 노골적인 이게 가장 좋은 표현이에요. 노골적인. 그죠? 노골적인 그냥 팍 이렇게 확 나오는 거 이게 아웃스포큰입니다. 됐죠? 튀어나와서 말하는 이런 뜻이 되니까요. 됐죠? 자, 다음 거는 스타크래프트 말인 대사네요. 막 눌러보시면 나오죠? Outstanding, outstanding. 자, 요런 개념이죠. 요렇게 다들 고만고만해. 뭐 이렇게 뭐 민호, 종석이 뭐 이렇게 비슷비슷해. 근데 이 새끼만 이렇게 확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이런 거죠, 그죠? 네. 뭐막 연예인들이 있는데 막 혼자 원빈 막 개잘생겨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다들 서 있는데 혼자만 밖에 이렇게 뿅 나와 서 있다. 이게 바로 outstanding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두드러진. 이런 뜻으로 여기 답은 써 있는데 실제로는 훌륭한입니다. 훌륭한. 훌륭한. 훌륭한 여러분도 아는 거 있죠? 바로 excellent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excellent라고 하시면 예, 거의 못 알아들어요.
엑셀런트란 말은 실제로 많이 쓰지 않습니다. 되게 딱딱한 말이에요. 아웃스탠딩. 훨씬 좋아요. 알겠죠? 잘했어. 굿잡 많이 써요. 굿잡보다 더 잘했을 때. 아웃스탠딩. 이렇게 말합니다. 됐죠? 너만 보여. 약간 이런 뜻이야. 자, 그럼 여기까지 아웃을 배웠는데, 아웃이랑 똑같은 게두 개가 더 나와 있어요. 바로 어트예요. 이 스펠링 오타가 많네요. 어터예요. 자, 어트예요. 어트도 아웃이랑 똑같습니다. 오만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트예요. 바로 바깥이란 뜻입니다. 어트모스트. 모스트가 뭐예요? 모스트? 최고죠, 최고. 가장. 가장보다 더 뛰어난 거야. 그죠? 그래서 극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극도로. 이게 utmost예요. 그죠? 가장보다 더 위. 그게 utmost. 극도로. extreme이랑 비슷하겠죠? 다음 건 utter인데, utter는 말하다란 뜻이에요. 말하다. 뭐, 그래서 이거를 어근을 좀 찾아보면,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딱 트여서 말하는 거, 이게 utter다. 뭐, 그러는데, 이제 그 애기들이 처음에 이제 말을 배울 때 하는 말 있죠. 그게 바로 뭐야? 어떠 네, 그렇죠. 애기들이 말하는 어떠 말하다 어터예요. 자존감이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자, 어떠 엄마보다 더 빨리 말해요. 어떠 왜냐면 엄마랑 아빠를 헷갈리기 때문이죠. 엄마랑 아빠를 중간으로 발음한 게 바로 어떠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애기는 그리고 성품이 어떤가요? 애기의 성품은 예, 그렇죠. 순진해요. 그래서 어터는 순진하다는 뜻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어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와! 다음 볼게요. 자, 다음 거 조금 어려운 단어고요. 실제로 수능에는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애들이 다 몰랐죠, 이 단어를. 그죠? 왜냐? 발음부터가 아주 그냥 간지가 철철나요. 여기까지 읽으시면 여기 두 개도 이제 그 넘어서 아웃의 개념이에요. 엑스트라. 그죠? 넘어서 더 준다 라는 뜻입니다. 엑스트라. 자, 여기까지 엑스트라라고 읽을 줄 알겠어요. 근데 그 뒤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엑스트라니우스예요. 엑스트레니우스. 엑스트레니우스라고 읽힙니다. 엑스트레니우스. 뭐 마법 이름 같죠? 그죠? 엑스트레니우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이질적인? 이질적인 뭐좀 쓸데없는? 아니야. 관계없는?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관계없는? 관련없는? 얘는 이제 엑스트라의 뉴스가 붙어서 말을 하는 거긴 한데, 자, 엑스트라의 뉴스 이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해요. 엑스트라니우스, 엑스트라니우스, 엑스트라니우스. 엑스트라가 나오는 뉴스. 엑스트라 뉴스. 그죠? 뉴스인데, 엑스트라가 나오는 뉴스래요. 그죠? 예, 우리랑은 상관이 없겠죠? 관련 없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엑스트라 뉴스. 근데 발음은 좀 멋있는데, 이거. 엑스트라 뉴스. 엑스트라 뉴스. 관련 없는 이란 뜻입니다. 알겠죠? 우리랑 관련 없는 이야기. 우리는 메인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자, 다음 거는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Extraordinary입니다. Extraordinary. 자, Ordinary는 조심하셔야죠. Ordinary는 되게 많이 나와. Ordinary는 이게 보통이죠. Ordinary. 보통. 나는 보통 사람이야. Ordinary people. 제발 노말이라고 좀 하지 마. 노말은 조금 좀안 좋은 뜻이야. 평범한이라는 뜻이야. 평범한. 그냥 이도저도 않고 그냥 쏘쏘한. 이게 노말이에요. Ordinary. 이게 남들과 비슷한 정도의 보통이란 뜻입니다. 그럼 Extraordinary는 뜻이 뭘까요? Extraordinary. Extra. 보통을 넘어섰어. 그래서 이거는 별난이에요, 별난. 좋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은데, 안 좋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별난. 약간 내가 보통하고는 좀 벗어난 사람. 나는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거. 그걸 Extraordinary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어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거. Extracurricular. Extracurricular. 우선은 여기서 나온 어근은 바로 curl입니다. curl. curl. 흐르다라는 개념에서 먼저 왔는데요. curl, 흐르다. 근데 흐르다에서 이제 run. 어느 쪽으로 가다? 어느 쪽으로 가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일을 일으키다라는 개념이에요. curl 하면은.
흘러가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 이런 식의 개념이 바로 curl입니다. 됐어요? extracurricular 하기 전에 그 밑에는 커리큘럼 먼저 보고 갈게요. 커리큘럼. 자, 여러분 대학 가면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많이 쓸 단어죠? 커리큘럼. 아, 야, 저 교수님 커리큘럼이 완전 별로야, 이거. 커리큘럼. 바로 교육 과정이에요. 교육 과정. 이거는 좀 알아둡시다. 여러분 나중에 뭐 다른 학원에 가더라도 그 학원 커리큘럼이 어떤지는 보고 가야 돼요. 예. 어머니 아버님이 가라 그런다고 막 그렇게 뭐 자신을 맡기긴 좀 그렇잖아요. 본인도 어떤 커리큘럼인지는 좀 듣고 같이, 아, 내가 배울 내용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커리큘럼입니다. cur 흘러가는 뭐 큘럼 내용 이란 뜻이에요. 흘러가는 내용. 그래서 교육 과정을 보고 말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extra 바깥에다가 커리큘럼을 더하면 뭘까요? extra curriculum. 교육 과정에 있는데 교육 과정 밖에 있는 거죠, 그죠? extra curriculum. 이러면 이게 과외예요. 과외. 여러분 저 대학교 가서 이제 과외 알바 중에 제일 꿀알바죠. 과외 알바. 자신의 지식으로 먹고 사는 알바. 나와 같은 동급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맨날 과외 이렇게 해가지고 막뭐 국영수 뭐다 가는 거 이렇게 표따기. 이거 되겠냐고, 그죠? 딱 쓰고 extra curricular 딱 쓰고 씨어 얼마나 멋있어. 이 뭐야 이거 과외. 엑스트라 커리큘러. 알아들을 수 있는 새끼는 알아듣고 나한테 전화해. 다 이렇게요. 이 정도. 이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엑스트라 커리큘러 과외예요. 그죠? 자, 다음 건 정말 중요해요. 이거 단어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커렌트예요, 커렌트. 컬, 흐르는 것이란 뜻이에요. 흐르는 것. 흐르는 것. 자, 그래서 우선 흐름이란 뜻은 있어요. 흐름이란 뜻은 있는데, 흐름보다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렇게 우리 세계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바로 이 흐름. 그래서 이게 현재란 뜻도 있고, 현재란 뜻에서 나오는 게 통용되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통용되다.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다 부르르듯이 갈수 있어. 이게 바로 통용되다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커런트는 통용되다란 뜻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여긴 없더라고. 커런시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커런시. 커렌트를 배우면 당연히 커렌시를 알아야 돼. 커렌트가 흐름에서 현재란 뜻이고, 현재란 뜻에서 통용되다란 뜻인데, 커렌시가 그래서 여기가도 쓰이고 저기가도 쓰이는 게 바로 뭐야? 돈이죠, 그죠? 그래서 커렌시는 화폐, 돈이란 뜻이 나와요. 이거 이렇게까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커렌시, 화폐, 돈까지 꼭 알아두십시다. 됐죠? 다음 건 어커예요. 어커. 자, OC네요, 그죠? OC 하면은 뭐뭐 이게 사실은 OC, OB 저번 시간에 같이 배웠는데 기억나려나 모르겠네. OC랑 OB 다 뭐예요? at의 개념이었죠, 그죠? 어느 어느 쪽으로란 뜻이었어요. 어디 어디 쪽으로, 어디 쪽으로 흘러가다 이겁니다. 어디 이렇게 이 원인이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 딱 도착했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결과로 꽃을 피우겠죠, 그죠? 이게 바로 어커예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결과를 맺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인이 여기 와서 결과라는 꽃을 딱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생하다가 됩니다. 발생하다, occur, 발생하다라는 뜻이에요. occur란 단어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어커는 발생하다인데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거꼭 알아야 돼요. 우연히 발생하다 또는 떠오르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게 해픈이 있고요. 자, 발생하다, 떠오르다 이거 단어 뭐 내가 문법 공부할 때 알려준 거 있는데 기억나는 게 없죠, 그죠? 자, 일형식이라는 거 일형식이라는 거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이거의 명사형 occurrence 이거 시험 나오더라. 발생한 것이에요. 사건이지, 당연히. 발생한 것. 아니면 그냥 발생이라 써도 돼요. 예, 그냥 명사형이란 거 알아둡시다. ence 붙으면 명사가 된다. 이런 거 정도는 알아둡시다. 그래서 occurrence, 사건 또는 발생이란 뜻이에요. 그죠? 아이고, 다음 단어 좀 어려워요. concur입니다. concur. 자, con. con은 안다, 우리. 그죠? 우리 이젠 진짜 con은 좀 알잖아요. con. 함께. 함께 흘러가. 그죠? 함께 가. 가다. 함께 가다란 뜻이에요, 이게. 함께 가다. 우리 평생 같이 가는 거야? 이 같이 가다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동의하다가 됩니다. 동의하다. 같이 가는 거야, 평생. concur. 동의하다. 함께 가는 거니까요. 됐죠?
그래서 동의하다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바로 협력이란 뜻도 있거든요. 협력. 근데 사실 협력은 concurrent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좀더 좋은데 협력 concurrent 명사형이죠. 그죠? 우리 아까 ent 붙은 명사 되는 거 여기서 봤었죠?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concurrent 동의하는 것 협력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좀 다른데 concurrence라고 해서 enc부터도 역시 명사형이 되는데 concurrence는 조금 달라요. concurrence는 이건 동의라고도 쓰셔도 되는데 concurrence는 함께 가다가 가다라는 의미로 쓰인 게 아니고 함께 일으키다라는 개념이에요. 함께 일으키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여기서도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는 것. 그래서 동시발생이란 뜻도 있습니다. Concurrence 이거는 동시에 발생하는 걸 보고 말하고 Concurrent는 함께 가다 협력이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커의 개념을 흐르다 가다 일으키다 이세 가지로 알려준 거예요. 함께 일으키는 상태 이게 Concurrence 동시 발생 Concurrent 함께 가는 거 그래서 좋아 함께 가는 거야 협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Excursion이에요. X 어디야? X는 이제 알잖아요. 되게 익숙하죠. 그죠? 예, 바깥 curl, 흘러, 바깥으로 흐르는 것이에요. 바깥으로 흘러가는 것. 바깥으로 가는 거, 예? 소풍이에요. 외출입니다. excursion. 근데 멀리 가는 거 말고, 멀리 가는 건 trip이라 그래요. 멀리 가는 건 trip. 예. 여행이죠, 그죠? 얘는 여행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소풍이야. 소풍은 그냥 근처, 놀러 다니는 겁니다. excursion, 소풍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밖으로 가는 거. 됐죠? 어이구. 다음 거좀 어렵네요. incur예요. incur. 당연히 in 어느 쪽? 안쪽. 안쪽으로 curl. 흘러 들어와. 이겁니다. 안쪽으로 흘러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황소개구리가 안쪽으로 흘러와. 이게 바로 incur예요. 예, 그죠? 그래서 가져오다. 이런 뜻이 우선 기본입니다. incur. 가져오다. 근데 가져오게 되면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막 살게 되죠, 그죠? 황소개구리. 그래서 이게 발생시키다. 이런 뜻까지도 쓰인다. 가져왔어. 황소개구리를 안으로 흘러들어오겠어. 그랬더니 황소개구리가 발생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니까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건 recur예요. 예, recur. recur는 역시 여기는 일으키다입니다. 다시 일으키다예요. 예, 다시 일으키다. 그래서 반복되다예요. 좀 쉽죠, 얘는. 반복되다. 근데 recur는 recur가 나오는 게 아니야. 여기서 recurrence. 어허이, 우리 아까 여기서 봤던 그 형태네요. recurrence. 아까 recurrence, 아니 recurrence, 아니 concurrence. 그죠? concurrence는 동시 발생이었어. recurrence는 다시 일으키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재발. 제발 이게 아니고 다시 일어나는 거 제발 방화 제발 이런 거할때 그죠? 불난 거 다시 나타나는 거자 그다음에 여기서도 recurrent 알짜가 더 있네요. recurrent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얘는 이제 아시면 ent가 아까 여기서는 것이라는 명사형 접미사였는데 여기서는 형용사형 접미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복되는 recurring 이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반복되는 recurrence라고 해서 이걸 형용사로 써서 recurrence 반복되는 이 정도도 볼 수가 있겠어요. 됐죠? 자, 다음 건 free예요. free 뜻은 뭐예요? prevent 뭐 preview. preview가 제일 알겠다. preview 예고편 같은 거죠. 그죠? free가 그래서 미리야. 미리 흘러가 보는 사람. 미리 가 보는 사람. 그래서 이거를 선구자라고 해요. 선구자. 먼저 가보는 OR, 사람이죠, 그죠? Precursor, 선구자입니다. 뭐, Frontier. 뭐,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는. 이렇게 볼수 있겠죠? 먼저 가보는 사람, 선구자예요. 됐죠? 오늘은 단어가 좀 쉽다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근데 이 어원이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조금 별론데, 우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보면은 저그가 있고요, 프로토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란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이제 종족이 있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배울 건 테란이에요. 그죠? 자, 테란, 테르,
테르 이거 자체가 얼스 지구란 뜻입니다. 땅 테르 땅이에요. 땅. 오케이. 자 그래서 엑스트라 테리스트리얼 이라고 그래요. 엑스트라 테리스트리얼. 자 엑스트라 우리 배웠어요. 엑스트라 어디라고? 바깥. 그죠? 테르 이게 어디야? 땅 리얼 적인 이 정도 됩니다. 바깥 땅적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외계입니다. 외계. 아까 테르가 땅 또는 뭐라고 그랬어? 얼스 지구라 그랬죠? 바깥 지구적인이야. 그래서 외계의예요. 여러분은 아마 아버지 세대가 알고 있을 것 같은 ET라고 하냐? ET? ET 뭐야? 그런 거 있어요. 그 새끼. 그게 이거의 약자야. Extra Terrestrial T. 이거의 약자입니다. ET 자체가 외계란 뜻이에요. Extra Terrestrial. 자, Terrestrial 이거 잘 알아둘게요. 땅, 지구란 뜻인 거 알겠죠? 그러면 Extra 뺐어. 그럼 Terrestrial이 되겠네? Terrestrial. 이건 뜻이 뭘까요? 그렇지, 지구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지구애. 자, 테리토리.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모든 단어 중에 여기 있는 6개 중에 테리토리가 제일 중요해요. 테리토리. 땅에 있는 이런 개념. 테리토리. 땅에 있는. 그래서 이건 내 땅이라는 뜻이요. 내 땅. 땅이 있는. 내 땅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영토. 이렇게 말해요. Right of territory. 뭘까요? 영토 권리. 이게 영토권, 영주권이란 뜻이에요. 영주권. 거기 살아도 되는 권리 있죠? 또는 아니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토권. 뭐, 북한이 우리나라 침공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 이런 게 바로 Right of territory라고 합니다.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아는 체하기 참 좋아요. 그죠? 오, 이뜻 엄청 비슷해 보여. Extra territorial. 입니다. Terrestrial 이거는 지구였어요. Territorial 이건 땅이에요. 땅. 땅은 땅인데 어떤 땅이냐면 내땅 말하는 거거든. 내 땅은 무슨 땅이냐면 바로 우리나라 땅이야. 우리나라 땅. Extraterritorial 하면은 우리나라 땅에서 밖이야. 어? 우리나라 땅인데 밖이 어딨어요? 우리나라 땅이면 다 우리나라 땅이지. 우리나라 땅에서도 우리나라 권리가 미치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그걸 보고 치외법권이라고 해요. 치외법권. 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치외법권. 일제강점기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생겼으면,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부산하고, 여기 목포하고, 인천하고, 여기 일본인들이 존나 사는 마을이 있어. 그래서 여기 마을에 치외법권을 달라 그래요. 치외법권은 뭐냐면, 여기서 일본인이 뭐, 일을 저질러도, 일본인들 알아서, 일본인들의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걔네를 뭐, 풀어주거나 아니면 뭐, 뭐 처형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치외법권입니다. 자, 이거 누구 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인데.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법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알겠어요? 그게 바로 엑스트라 테리토리얼이에요. 테리토리. 우리나라 영토인데 엑스트라 밖이래. 이게 치외법권이에요. 괜찮죠? 치. 다스릴 치. 외. 바깥. 외. 법. 법. 권. 권리. 그죠? 다스리는 거에 바깥에 있는 법적인 권리. 이게 바로 치외법권이거든요. 그래서 엑스트라 테리토리얼. 이런 거 알아두시면 나중에 국사 시간에 아주 아는 책 개쩔죠, 그죠? 자, 뭐, 막 동네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 부산 동네와 뭐 인천 뭐 서구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막 동네 할때 막, 어우, 엑스트라 테리토리얼 말씀이시군요. 이런 거 하면 그냥 존나 처맞겠죠, 그죠? 그래서 트레인 보도록 할게요. 트레인. 역시 우리 스타크래프트 얘긴데 테란 유니폼은 미사일 터렛이라고 있어요. 미사일 터렛. 미사일 터렛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미사일 터렛이 이거예요. 이렇게 미사일 터렛은 그리고 꼭 스타크래프트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미사일 터렛을 국군의 날 이런 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미사일들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 거야. 이렇게 숑숑숑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미사일 터렛은 뭐냐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이렇게 레이더, 이 터렛,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딱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서 미사일이 슝슝슝 이쪽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미사일 터렛이에요. 그래서 트레인 하면은 이게 지역이란 뜻입니다. 지역. 이 지역에 오면 미사일을 쏘겠다. 이게 미사일 터렛이에요. 알겠어요? 지역 미사일이란 뜻입니다. 지역 미사일. 그래서 이 지역 안에 들어오면 미사일을 쏜다. 미사일 터렛이에요. 알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미사일 터렛은 미사일 한 발만 쏘는 게 아니고 미사일을 이렇게 품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 지역이 다 미사일이다. 미사일 지역. 그래서
미사일 터렛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알기론 첫 번째로 안건 그냥 상식으로 아는 거고, 미군한테 설명 듣기로 미사일 터렛은 이렇기 때문에 미사일 터렛이라고 들었어요. 이 안에 다 미사일이 들어있는 미사일 장소라서 미사일 터렛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뭐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후, 다음 볼게요. 바로 미드터레니언입니다. 미드터레니언. 미드. 우리 탑 미드 바텀 안다. 미드 어디야? 중간. 트레인 뭐라고? 땅. 지구. 중간 지구. 왠지 판타지 소설이 좀 나올 것 같지만 중간 지구가 어디냐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간이 바다인 새끼가 있어요. 여기 바다. 이게 미드 트레인입니다. 알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겠어? 땅지자. 이게 해자죠. 땅에 어디에서? 미드 중간에서. 이걸 뭐라 그래? 지중해라고 합니다. 미드 트레이니언 지중해예요. 오케이? 미드 트레이니언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미드 트레이니언이 유럽 지역이야. 그래서 유럽보다 유럽에서 좀 미치죠. 그죠? 그래서 약간 좀그 중동 지역이랑 유럽 쪽 아래쪽 지역. 그 미드 트레이니언이라 그래서 예전에 이쪽에 문명이 아주 발달을 많이 한 곳이 바로 미드 트레이니언입니다. 그래서 뭐 올리브 오일 막 나오고 막 그런 데 있거든.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나타내는 지문 보면 대부분 미디터레이니언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꼭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다음 건 쉬워요. 서브 어딜까? 서브웨이. 길이 어디 나와 있어? 지하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아래야. 서브 아래 트레이닌. 똑같죠? 땅 아래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트레인만 땅인 거 알았으면 서브 트레이니언은 쉽죠? 지하. 미디터레이니언 중간해. 그래서 지중해, 미사일 터렛, 터레인, 이거 지역 미사일, 지역 방어 미사일, 엑스트라 테리토리얼, 우리나라 땅인데 거기에 엑스트라, 바깥에 있어, 치외법권, 테리토리 땅에 있는 영토, 우리나라 영토, 엑스트라 테리토리얼, 지구의 밖에 있어, 외계의, 라는 뜻이 있었죠, 그죠? 자, 오늘은 그러면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고 갈까요? 자, 아웃브레이크 기억나?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병이 뿅 하고 나온 거였죠, 그죠? 발병, 아웃버스트 이렇게 사람이 있었는데 머리에서 펑 이게 아웃버스트 감정 폭발이었죠. 아웃캐스트, 캐스트가 던지다 밖으로 던지다 왕따였어요. 아웃로우 법이 있었는데 법의 바깥에 있어 불법. 아웃레이 깔죠, 돈을 밖에다 이렇게 돈을 깔아, 그죠? 지출하다. 아웃스커트, 스커트가 중요 부위를 가리고 나머지 스커트의 그 나머지 부분은 뭐라 그래? 변두리라고 하죠, 그죠? 아웃스포큰, 속에 있는 말이 아웃스포큰 그냥 확 튀어나온 거죠, 그죠? 예, 노골적인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아웃스탠딩 다들 고만고만한데 혼자만은 크게 서 있어 원빈 씨. 어트모스트, 모스트가 제일인데 그거보다 더 뛰어나 어트모스트 극도의, 그죠? 어떠 말해야지 말하다 어떠 애기는 순수해 순진한. 엑스트레니우스 하면은 엑스트라 뉴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죠, 그죠? 관계없는 이거. 엑스트라 오디너리, 오디너리가 보통인데 엑스트라는 기이한 별난이죠. 다음에 엑스트라 커리큘럴, 커리큘럼이 수업 교육 과정이니까 엑스트라 커리큘러 여러분이 붙이게 될 전단지의 이름, 과외. 그다음에 커렌트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흘러가는 것, 현재. 그다음 흐름, 그리고 통용. 그래서 커렌시가 화폐. occur 이쪽으로 흘러가, 그래서 결국 일어나다. 다음에 concur 같이 흘러가, 동의하다 또는 동시에 일어나다, 발생, 동시 발생. excursion 하면은 밖으로 살짝 나가는 거, 소풍. incur 황소개구리가 안으로 들어와요, 가져오다, 그래서 발생하다. recur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 다시 일어나, 반복되다. precursor 하면은 미리 가요, 선구자. 뭐 이렇게 보시면 오늘 단어가 끝이 나겠네요. 오늘은 30몇 분이었죠, 그죠? 짧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 또 봅시다. 수고했어요.